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이서영 총영사의 부임 인사를 겸한 6월 호국 보훈의 달 추념 헌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이서영 총영사는 공관 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헌화식은 한국과 미국 양국 국가와 헌화 그리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순으로 거행됐습니다. 헌화를 마친 이서영 총영사는 펀치볼 국립묘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한국전 참전 실종자 묘역들을 차례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릴리아 한인 기독교회를 찾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에 헌화하며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이승만 초대 대통령 헌화식에는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 김동균 이승만 기념재단, 최성근 동지회 회장, 이덕희 하와이 한인 이민 연구소장, 한인 기독교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이서영 총영사는 본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한인 기독교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하와이 한인들이 함께 조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 혼을 고취시킨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기독교회는 1918년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설립하신 교회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애국기사분들과 이승만 대통령님이 힘을 합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 혼을 고취시켰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하와이 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와이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 역사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에 계신 많은 동포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랑스러운 하와이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영사관에서는 동포사회의 이런 자긍심은 물론이거니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포사회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기념행사가 6월 25일 오전 10시 펀치볼 국립공원에서 진행됨을 알리고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